팽이 기사다. 산등성이에서 운무가 피어나는 빗속에서 수채화 같은 그 순간에 유유자적하며 오래도록 머물렀네. 오늘의 캠핑 장소는 어딘가요? 구례 산수요 마을입니다. 구례에? 구례. 낯선 장소로 여행 갈 때 표지판에 보면 낯선 지명이 종종 보인다. 상관없었다. 새로운 지명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 또한 여행의 즐거움일지니. 가는 길에 들린 휴게소에서 호봉버거와 포도봉봉을 먹었다. 호봉버거 발견 못했으면 호봉봉봉 잘했다. 핫도그 이거 먹으려고 했었어요. 간단하게. 네. 낯선 산동면에서 지난 1월에 가본 낙동면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어릴 때 보던 양식의 낮은 건물들에서 일부러 낮게 만들던 조상들의 담장이 연상됐다. 최근 몇 년의 기록을 보면 이맘때쯤 산수유가 만개한다는데 날이 흐려서 그런지 이상기후인지 아직 흐드러지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다음 주쯤에는 절정이지 않을까? 이른 아침, 밤사이 내린 도화지 같은 눈밭에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는 묘한 기쁨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만나는 봄이었다. 오히려 좋았다. 산수유 마을은 일방통행이고 갓길 주차 가능 표지판이 있었다. 잘했다. 산수유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곳곳에 배치된 NPC들이 길 안내 및 주차 통제를 한다.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방향 지시를 하는지 의문이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방향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걸까? 꽉 차서 그런 것 같아요. 기내랑 구렁이 이런 것 많았겠다. 옛날에. 구렁이? 처가집 지붕에 하나씩 있었대잖아요. 담쟁이요? 담쟁이요 이게? 글쎄요, 그 우리가 말하는 담쟁이 덩굴이랑 좀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이거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볼래요? 네이버에 치면 렌즈 검색하면 나오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로 일단 한번 들어가봐요. 네이버 앱으로. 이거? 스마트 렌즈로 해볼래요? 송아! 이거 맞네. 담장. 담장나무. 하, 세상이 좋아졌어. 진짜 좋다. 마을 곳곳에는 산수유 가지를 묶어놓았고 때로는 담장에 올려져 있었다. 용도가 무엇일까? 제2의 한약재 학살과 한고문의 담장 보수설이 경합 중이나 진실은 알 수 없었다. 처음 왔을 때 여기가 구례 산수유 마을이라고 하고 검색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오길래 무슨 산수유 사랑공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관광화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때묻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남아있네요, 마을이.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아까 우리가 주차해놓은 카페 같은데 진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화되다. 젠트리는 중세 후기 영국의 지주층을 이르는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했다. 낙후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기존 상인이나 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발로 인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많이 관광화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때묻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남아있네요, 마을이. 그래! 산수유 마을, 잘했다.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구례는 산수유뿐만 아니라 고로쇠도 유명해 여기저기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암울한 미래에서 기계들이나 흡혈귀들이 인간 농장을 연상... 점심은 지리산 나들이 장터에서 산수유 비빔국수를 먹었다. 산수유 분말로 면을 반죽해 분홍색 면일 줄 알았는데 보기엔 일반 면과 똑같았다. 점심을 다 먹고 나니 바로 앞에 봉성 피자가 있었다. 먼저 발견했으냐 호봉봉봉 봉성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잉어 수족관에 보니 초등학교 1층과 동네 목욕탕 입구에 있던 어항이 생각났다. 90년대 유행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취미로 어항을 꾸미는 사람은 많지만 과거의 어항이 다소 어둡고 크기가 크며 잉어나 금붕어를 키웠다면 지금은 작고 세련된 밝은 어항에 형형색색의 열대어가 자리 잡고 있다. 마치 어항의 유행 변화가 사람들의 성향과 사회상을 투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마을에 있는 계곡은 바위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의 통짜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룡 등 같았다. 그러나 아주 먼 옛날 화산 활동으로 생성되었을 이 강인한 바위도 나무 뿌리에 의해 갈라졌다. 목극토, 잘했다. 물고기 많다. 많아요? 그 약간 미역국 같은 거 이거 뭐라고 하지? 매생이. 매생이 발견. 매생이 지금 먹는 거 맞아요? 네. 네? 이거 매생이 식용 매생이 맞아요? 매생이는 바다에 살아요. 사람도 고인년 썩듯이 물도 고인년 썩는다는 것. 산수유 주스 아닌가요? 이른 봄에서 시천은 강수량이 적었으나 민물 매생이, 산수유 주스, 조각 케이크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았다. 산수유 조형물, 하얀 코끼리인가 아닌가. 불이 피었다. 후손들이 알려줄 것이다. 꺼내야지. 그럴까요? 너무 오른 거 이거. 번데기 한 컵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카드 돼요? 확인할게요. 잠깐 이것 좀 들고 있을게요. 한 컵이면 됩니까? 네.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 어디 그늘 같은 데 앉아서 말하는 거 저기 있는데요? 그늘? 바로? 뼈, 뼈인 줄 알았어요. 뼈. 이런 뼈. 좀 나무. 아, 나뭇가지 약간 그런 거? 약재? 뜨거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여기서 먹을까요? 여기 찍어줘요. 이거 우리 집 어렸을 때 거실 바닥 이거였는데 이거랑, 네, 이거랑 똑같았어요. 저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 때 이게 흰색이 얼음이다 해가지고 여기 북극이다 하면서 이렇게 레고 같은 걸로 이렇게 점프 뛰고 막 그랬었어요. 남극 같은 데 가면 빙하가 하나하나 떠다니잖아요. 딱 그런 거였거든요. 만복정은 배를 채우는 곳이란 뜻인가? 축제 기간이라서 그런지
방역 패스가 해제돼서 그런지 아니면 봄이라 그런지 인간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주로 오지를 찾아다니는 내겐 생소한 경험이었다. 여기 근데 원래 뭐가 있었나 보네. 약간 성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제감정기 때 설명에 따르면 지역 유림들이 일제감정기 때 아무런 상황을 시로 달래던 장소였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이 저항실에 입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래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면 산을 깎아 정자를 세울 돈과 실의 입회 시간에 싸우러 갔을 것이다. 여기서 자면 딱인데. 여기 슬슬 잘 곳을 알아봐야겠다. 방호정에서의 하룻밤. 길 아니지 않나? 사람이 다니기는 하는 건지 바닥에 풀도 많고 나뭇가지가 도로를 가리는 잊혀진 길을 간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잊혀진 길을 지나다 보면 고대의 이름 모를 신전 같은 장소가 나온다. 모든 곳에 자라있는 건초더미, 풍화되어 바니쉬가 벗겨진 정자, 가시나무와 측넝쿨이 자라있는 녹슨 의자. 완벽했다. 날이 확 풀렸네요. 이게 뭐예요? 고기? 충북 한우. 오, 오늘 메뉴인가요? 하지만 오늘 한우 먹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설날 때 네. 선물로 받은 건데요. 보시면 이 은박, 이게 안에가 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마트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게 캠핑용품 코너에 있어요. 네. 보냉팩이라고 해가지고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 담았을 때 온도가 보존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파는 걸 봤는데 딱 이 퀄리티예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이 충북 한우이기 때문에 인증도 받아 했어요. 무항생제 안전관리 인증. 이게 파는 기성품 보냉팩보다 훨씬 좋다는 거. 취급주의, 남들이 못 건드리게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도 써요. 좋습니다. 아주 앞으로도 그래서 먹을 거는 여기다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 좋습니다. 네, 딱 달팽이스러운 네. 그런 소품입니다. 오, 멋있네요. 오, 오. 사고. 역시 달팽이 기사 단장님. 가짜 항구먼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틀림없이 진짜다. 안 묶이는데 세게 타이트하게 하니까 나무 자체가 마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끈보다 잘 안 떨어지네요. 깜빡하고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그럴 수 있는데. 안 되는 걸로. 빠른 포기? 빠른 포기. 빠른 포기. 돈가스 전문점에서 제가 잠깐 일을 했었는데. 아, 돈가스 식당에서 일을 했던 거군요. 거의 뭐 97% 전수를 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올 것 같아요? 97% 확률로 안 옵니다. 야외에서 돈가스 먹는 건 저 처음인데요? 저도 처음입니다. 대부분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유리창이 더 있네요?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네요. 오. 겉에 이 뚜껑 덮개네요 그냥? 네, 덮개인데 여기도 뭔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다 빵 떨어 놓으면 되겠는데요? 아,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세척을 좀 해볼게요. 아, 네네네.
거기서 땡길 수 있네. 요만큼만 있으면. 아, 그게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아요. 통기 손으로 만지면 안 날카로운데 막상 하면 다 되더라고요. 톱밥 가루는 돼요. 톱밥. 네, 엄청 미세한 것들. 네. 오, 좋습니다. 조금만 돼요. 조금 더요? 이거 제가 누르려고 네.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아, 이걸로 만들기 만들지 않아요? 풍선 안에 전문 가루 들어가고. 아, 그거네. 그게 이거잖아요. 아, 약간 미세한. 전분 가루를 넣어야지. 네. 이 튀김옷이랑 고기가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아, 저는 전분 가루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지금 멤버샷 준비를 할게요. 사실 멤버샷은 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지만 고기가 이거... 기왕 돈가스에 기름을 많이 쓰니 겸사겸사 하면 좋을 것 같았다. 한참 멀었어. 짜투리 혹시 먹어도 되나요? 너무 배고파요. 짜투리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 식빵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빵가루를 넣었을 때 네. 밑으로 쑥 갈아넣는 게 아니라 거품 반응이 바로 확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오, 보인다 보인다. 그렇죠. 그럼 이때 투하를 하면 됩니다. 자. 와, 새우튀김 먹고 싶다. 빵가루 입혀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자, 지금부터 5분. 얇으니까 뭐 안 뒤집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와, 근데 이 사이드 조각이 네. 되게 튀겨볼까요? 많이... 그럴까요? 그거 네.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지? 러스크. 러스크인가? 네, 러스크. 막 튀긴 저번에 다음에 저희 그 카페에서 먹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짜투리 짜니. 아니, 껍질을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좀 섬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러스크 맛있잖아요. 러스크. 아, 러스크 생각하시는 거구나. 약간 그 사과. 왜 또 삐 떨어졌지? 이거 마음이 삐뚤 사람이 삐뚤어진다 하더라고요. 아니, 러스크. 러스크 만들려고 삐뚤게 자른 거예요. 아, 네, 좀 예쁜 모양으로. 네. 근데 그 그릇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구겨지니까 구석에 있는 거 더 이렇게 딱 당길 수 있어요. 네. 탄력이 있는 거네요. 네. 했다면 그냥 다 성공이네요, 오늘.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용기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이거 이런 용도로 돈가스 튀김옷 보울로 쓸 줄은 몰랐을걸요? 진짜. 캠핑 가서 돈가스 만드는 분들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먹어가지고. 부드럽고 느낌 좋은데. 오. 좀 오래 걸리네요. 세월에 다 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는 만능 도끼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도끼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너는 이걸 위해 태어난 거다. 오, 좋은데요? 오, 좋은데요? 상이 너무 흔들거리는데? 안 되네요. 하지만 저는 방금 더 나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제 마지막 아이디어는 포장지에 넣고 여기서 짜구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 확 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안정적인 네. 자리로 옮겨보죠. 꼬리를 손질한 새우를 다시 봉지에 넣어서. 오, 잘 돼요, 잘 돼요. 이거를 이렇게 쫓기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오, 자꾸 도망가서 문제인데 거의 뭐 잼인데요? 못생긴 새우잼. 돈가스 색깔이 점점 좋아지는데. 돈가스는 총 6장을 튀겼는데 횟수가 갱신될수록 떨어져 나간 빵가루가 축적돼 기름색을 짙게 만들었다. 수시로 건져냈어야 됐는데 그때는 몰랐다. 돈가스 완료 후 멤버샷가 투입될 때는 이미 처참한 수준이었다. 우리가 튀김 옷을 잘했다. 안 건져내놨었잖아요.
오, 딱 그만짜라고 딱 끊어주네. AI. 아, 잘 먹겠습니다. 예, 네, 드시죠. 돈가스니까 일단 저는 돈가스 소스부터. 네. 전 지금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고기 괜찮은데요? 네. 진천 고기. 고기 백화점. 새우. 새우도 마요네즈 소스랑 괜찮을 것 같은데. 새우튀김. 맞죠. 와, 이거 안 마실 수가 없다. 빵이 근데 입에서 녹는데? 진짜. 너무 기름에 젖어서 그런가? 기름. 원래. 원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 진짜. 여름엔 단점이 딱 그거 하나인데. 조명빛에 이끌린 건지 음식의 온기에 이끌린 건지 동계 캠핑을 다니며 한동안 보지 못했던 벌레들이 있었다. 꽃은 제이마저 감수성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그랬다. 봄이 오고 있다. 산수유의 햇살 같은 노란 봄빛처럼, 쌍덩닉 심의 이판화군 장미목 장미과의 분홍색 꽃잎처럼, 꿀벌처럼 왕왕거리는 봄의 왕성한 생명력으로 그간의 암운을 걷어내주길 소망해본다. 우리에게 겨울은 너무 길었다. 와, 이게 물이 따라지는 게 너무 부드럽네요. 진짜 취침점 국물을 마시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올해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올해는 영화관도 가보고 대중 목욕탕도 가보고 싶다. 잠은 텐트채 필요 없이 정자 아래에서 침낭만 피고 잤다. 달무리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으며 잠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달무리가 나타나냐 꼭 비가 온다던데? 설마.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보며 생각한다. 비가 조금만 일찍 왔어도 누군가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보금자리를 잃지 않았을 텐데. 다음으로 든 생각은 그때 건조했던 날씨와 뒤늦게 온 봄비가 하늘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늘은 하늘일 뿐이다. 화재는 인간에 의해, 인간의 화로 인해 났다고 한다. 마음의 불은 무엇으로 꺼야 한단 말인가. 불은 비로 끌 수 있듯 마음의 불은 마음의 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미술 심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도 모르던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굳이 정신과 환자가 아닐지라도 종종 이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작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아무튼 깨끗이 잘 놀다 간다. 잘했다.